오늘은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킨 샀어요. 비오템 아쿠아 소르스 라인. 이게 엄청 큰데 44,000원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엄청 오래 쓰고 한 번 쓸 때 펌핑 한 번 하거든요. 되게 오래 쓰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본 스킨 중에서는 뭐 바비브라운도 써보고 뭐 슈앤브라운도 써보고 했는데 수분감이 제일 많아서 제가 이번에 진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포어패셔널. 얘를 제가 까먹고 안 바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화장 밀리는 게 아니라 화장이 뭉치고 그 다음에 기름 번들거름이 확실히 되게 심해져요. 물론 얘를 해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서 12시간이 넘을 때에는 아무래도 기름이나 이런 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걸 안 바르고 12시간 있으면은 그날은 그냥 집에 올 때는 생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는 것 같아. 얘 효과는 진짜 생각보다 최강이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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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그리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다크서클 가려주는 거는 필수. 코렉터랑 얘가 코렉터, 얘가 웜아이보리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항상 얘 뒤집어놔야 쓰기가 편해요. 나 앙크만 돌싱녀를 안 봐서 그게 재미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13회랑 14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끊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주상욱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멋있더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뒤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래. 그런 거 보면 이제 여자들 가슴이 이제 콩닥콩닥. 우리 엄마 전화 왔네. 벨소리가 들어갈진 모르겠지만요. 컴팩트 파운데이션. 자, 얘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슈에무라에서 준 샘플 파운데이션을 메이크업 안 찍는 날에 쓰거든요. 못 써먹겠어. 일단 바를 때도 섬세하게 발라야 돼서 좀 그것도 귀찮고 그것 때문에 귀찮은 것 같아요. 저 파운데이션도 커버력은 되게 좋은 편인데 손 쓰는 것도 그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제 피부엔 잘 안 먹어요. 브러쉬 쓰는 거 좋아하는데 파데 브러쉬 쓰자니 귀찮고. 성격 이상하다. 자기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서 슈에무라 싫대. 슈에무라가 울겠네. 아무튼 이게 이렇게 막 바를 수 있어서 진짜 최고예요. 뭐 깨끗한 피부 표현, 뭐 피부 표현이 중요해요. 이런 연예인들 메이크업 많잖아요. 깨끗한 피부 표현도 저는 컴팩트 파운데이션, 보송한 피부 표현도 컴팩트 파운데이션. 왜냐면 나처럼 피부 안 좋은 사람은 어쨌든 가려야 하니까요. 좀 덜 가려진 데는 한 번 더 바르면 되고. 이거는 진짜 바르는 게 그냥 이렇게 물로 두들기면 되니까 너무 좋음. 순정이 왜? 다음에 미네랄 파우더. 보니까 그 구겨진 언니는 뭐 이사인 것 같던데요. 대충 보니까. 그런 회사에 높은 직책에 있는 언니들은 확실히 정말 깔끔한 그런 화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송보송하게 해주기 위해서 파우더를 마구마구. 오늘은 그냥 꽉꽉 눌러도 잘 먹어서 스펀지는 따로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섬세한 손놀림. 프로페셔널한 손놀림. 기분 좋음. 내가 뭐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괜히 막 이런데 필요 없는 터치 뭐 이런데 괜히. 가까이서 보니까 눈 밑에는 살짝 두들겨줘야 될 것 같아서 두들두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늘은 쉐딩이 없어요. 좀 깨끗한 이미지를 원하는 날, 그런 날 쉐딩을 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콜라를 그냥, 죄송해요. 쉐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블러셔를 안 한다고. 그래서 쉐딩만. 머리 헤어 라인에만 해주시고 이쪽으로 살살 밀고 들어오는 정도만. 근데 이게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색깔 표현이 훨씬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보다. 이렇게. 그리고 눈썹이 제가 맨날 하던 방식하고 다르더라고요. 훨씬 내추럴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지금은 밑작업, 내추럴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또렷한 눈썹을 하지 않은 게 구겨진 메이크업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아이브로우를 그릴 때 이 키트를 쓰기는 쓸 거예요. 근데 브러쉬를 맥 200 지워져가지고 239번으로 한번 써볼까 해요. 하다가 바꿀 수도 있긴 한데
또렷하지 않게 그냥 메꿔주면서 이거를 할 때는 너무 진하지 않은 색깔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을 이렇게 메꾸고 구겨지는 살짝 산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제 눈썹에서 그냥 색깔 채워준다는 생각으로만 해볼게요. 실만 해주시고 꼬리는 따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멘트 색깔을 칠하고 있고요. 그 원래 김규리 언니 이름이 김규리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원래는 김민아, 아니다, 김민선. 김민선이었는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규리도 잘 어울려요. 눈썹 그리는 걸로 끝에 너무 또렷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썹이 너무 뭉툭하면 안 되니까. 그 이름 바꾼 연예인들 지금 생각나는 연예인은 신민아, 원래 양민아였잖아요. 신민아가 훨씬 세련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때 그 바꾼 이유가 양민아가 있고 양미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미라랑 헷갈린다고 바꿨다던 얘기를 TV에서 봤어요. 직접 들은 게 그 신민아가 한 건 아니고 뭐 그런 연애 프로에서 뒷얘기식으로 했던 그런 거에서 제가 봤어요. 저는 원래 눈썹이 또렷한 걸 좋아하는데 연예인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음. 눈썹은 그냥 자연스럽게 확실히 아까 그 브러쉬로 하니까 여기 이런 이쪽 부분은 이렇게 아주 막 쨍하게 또렷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민정이 피부가 이렇게 하얗지 않더라고요. 되게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김규리 언니가 훨씬 하얌. 요새는 하얀은 하얀대로 구릿빛은 구릿빛대로 되게 예쁘니까. 그 다음에 청순거지 브로우 마스카라 얘를 가지고 눈썹이 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얘를 잘 죽여줘야 돼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비싼 거나 싼 거나 퀄리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굳이 뭐 섬세한 발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컬러만 잘 맞으면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다르죠? 반대쪽도 반대로 일으켜 이렇게 세워서 다 발라주신 다음에 웬만하면 살에 많이 안 묻게 그 다음에 원래 결대로 붙여주시면 자연스러운 나의 브로우. 그 눈인데 눈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지속력을 위해서 저는 온 언젠가부터 필수가 되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샌디골드 깔아줘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샌디골드 깔아볼까? 별로 안 발랐어요. 샌디골드가 좀 더 모래빛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펄이 감도는 게 있어요. 식탁 아래에서 뭐 이런데 실제 경험이에요. 아는 여자애가 눈이 막 되게 이렇게 펄이 자글자글하게 이쁘게 있길래 너 뭐 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알려준 샌디골드를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 발라놓고도 제가 식탁 아래에서 어떻게 발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남의 눈을 보며 내가 가진 아이템의 장점을 발견. 그리고 이 넓은 블렌딩 브러쉬로 엄마야 카라멜 라떼 토스트를 선택을 하려다가 토스트보다는 조금 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캐러멜이 토스트보다 딱 짙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바르냐면 아이홀 여기 들어간 데까지 쭉쭉 물론 여기서부터 퍼뜨려서 나가서 쭉쭉 언더까지 쭉쭉 살짝 샌디골드에 쉬머한 펄이 들어가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 김종아! 나가려고? 뭐야 나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퍼뜨려 나가면서 발라서 언더. 왜? 그리고 브라운 메이크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 소바 맥소바 얘를 쌍꺼풀 라인에만. 쌍꺼풀이 없으신 분은 떴을 때 살짝 보이는 라인까지만.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보이게 하려고 욕심을 내면 이번에는 안 되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냥 눈이 깊어 보이는 이미지만 주는 거예요.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초보자들이 또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색깔이 막 다 보이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왜? 왜? 얘가 또 요즘 아파요? 어쩔 수 없어. 넌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프면 어리광이 심해져요. 음영감만 왜냐면 이사님이니까 언더까지
여기 메이크업에 언더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섀도우를 잘 발라주세요. 뒤에까지. 깔끔. 그리고 중요한 건 라인. 블랙 라인을 얇게 그려줘야 되는데, 저는 V뒤에. 붓펜이 있으면 좋을 텐데, 붓펜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이 라이너로 한번 보자. 으악, 순정. 순정아, 움직이면 안 돼. 말을 할 수가 없어. 꼬리는 살짝 빼주고, 끝에만 이 정도만. 아, 리퀴드가 안 지워지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 또렷하게만. 오케이. 그리고 뷰러를 하는데 사실 속눈썹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구겨진 메이크업을 보면. 근데 그래서 살짝만, 반만. 왜냐면 저는 눈썹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눈 밑에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올려줄게요. 올려놓고 픽스 마스카라 하고 점막을 채워야지. 번지는 메이크업 포에버. 수정 자주 해야죠, 뭐. 내릴 점막을 너무 뭉툭해서 깎아야겠어요. 여기 조그만 구멍에 넣고 영원히 돌리면은 영원히 깎임. 조심. 아, 훨씬 또렷하네. 그리고 점막을 채우다 보면 속눈썹이 조금 엉켜요. 엉키는 거를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풀어주고, 원래는 마스카라를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살짝만 지나만 가게 끝에만 건드려주듯이 이만큼만 딱 또렷하기만 하게. 또 자세히 보면 아, 벌써 번져. 정말 메이크업 포에버 블랙은 너무 번져. 특히 이 앞머리에는 섀도우가 닿지 않고 바로 라이너가 닿으니까 더 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구겨진 메이크업 앞머리에 언더에 약간 깊이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띠아를 브러쉬에 묻혀서 바로 하지 않고 브러쉬에 묻혀서 손등에 한번 발색을 해줘서 죽인 다음에 앞에만 깨끗한 메이크업이스로 하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보일 듯말 듯.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살짝. 그리고 립이 아이보다 더 섬세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만 라인을 죽여요. 언더는 죽일 필요가 없고, 여기 위에만. 얘는 너무 밝아서. 투시에클라 너무 밝다. 얘는 투시에클라 말고. 썼던 팩트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제가 입술 라인이 좀 진한 편이라서. 오지랖. 맥 컨실러를 하나 더. 왜 이래, 순정아, 왜? 뭐가 이상해? 어색하지 않게 여기까지. 그리고 뭘 하냐면요. 이 라즈베리 아트 스틱을 가지고 립 라인을 그릴 거예요. 립 라인의 언더만. 그것도 진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해놓고 안쪽은 약간 립이 중요. 그 다음에 베네틴, 아니, 포지 틴트. 포지 틴트를 이 경계선을 한 부분, 가운데는 빼놓고, 이 부분하고, 위에. 경계가 지지 않는 것이 윗입술은 포인트. 아랫입술은 경계가 지게, 윗입술은 경계가 안 지게. 그리고 아주 그냥 오늘 베네핏 틴트 다 나오네. 으악! 아까워. 차차 틴트를 가운데. 꽝꽝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위에는 핑크색이거든. 근데 베네 틴트보다는 색깔이 좀더 코랄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제가 자주 쓰는 바비브라운 마이애미 코랄을 경계에만 한번 더. 그럼 뭔가 차차하고도 잘 섞여요. 립 라인이 좀더 살리고 싶으면 오키드나 뭐 이런 라즈베리 이런 색깔 계열을 립 라인의 언더만 그리고 핑크, 오렌지, 다시 위에는 핑크만. 요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립을 마치고 나니까 금방 끝났어요. 이사님처럼.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안녕!
순종아. 순종아, 이리 와봐. 순종이도 인사해. 안녕. 바이바이. 순종이 아프지 마세요. 알겠어? 아프지 마. 응, 하는 거지?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안녕.